많이 기다렸나? 아니요, 저도 이제 막았어요. 근데 우째 이 앞에서 뭐 작겠노? 아줌마 옷 한 벌 해드리려고요. 네가 내를 옷을 해준다고? 네. 세상에 무지 그런 생각을 다 했노? 아주머니 이 집 옷 입고 싶어 하셨잖아요. 그래, 내를 생각해주는 그 금옥인 입밖에 없구나. 들어가요. 그럴까? 와자꾸 적가스나를 맞춘 지 얼마 안 됐잖아. 오늘은 제가 아니라 입은 옷을 맞추려고요. 뭘 그려봅니까? 누구셔? 먼 친척 아주머니세요. 그래? 어떤 옷을 원하세요? 안할 게 뭐 있나? 이해하세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야지 뭐 어쩌겠노. 그럼 여기서 이만 헤어져요. 벌써? 학교 과제가 있어서 얼른 들어가 봐야 돼요. 그러면 할 수 없지. 근데 금호가. 네. 내가 말했듯이 자주 자주 봐야 정이 붙는데. 그러니까 우리 기회 되는 대로 자주 보재. 알았지? 그래요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네. 무슨 일이고? 두 사람이 여긴 와. 제가 아주머니 좀 뵙자고 했어요. 네가 와. 지난번 사장님 일로 상심이 크신 것 같아서 위로차 아주머니께 제가 옷 한 벌 선물해드리려고요. 그러게 네가 와. 사장님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는 거예요.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. 그럼 두 분 안녕히 계세요. 엄만 그래도 그렇지. 와, 지가 그래 할 짓이 없나? 어? 이젠 대놓고 만나 미행을 하게. 어째 사람이 갈수록 정말 못 나빠진 짓만 할 거. 어? 아이고 나빠진다. 어디 갔다 오네? 아줌마를 만나고 왔어요. 그 여자를 네가 왜? 자꾸 보자고 연락하는데 그럼 어떡해요? 아줌마 남편이 아줌마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. 정말이냐? 네. 그래서 왠지 불안해요. 아줌마 저러고 다니다 금방 탈로 날 것만 같아서.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줌마 좀 주의시키세요. 제발 조심 좀 하라고. 그래, 알았다. 공부하니? 네.